최수호입니다. 오늘은 K컬처 프로젝트의 라이브 트립을 촬영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뭔가 머리가 지저분해서 약간 태풍 잔뜩 맞고 여기 사는 사람 같은데, 요즘 또 K-POP이 대세잖아요. K-POP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많아진 분들이 또 급증하여서 이렇게 여행 겸 라이브 촬영 겸 해서 좀 한국을 모르는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긴 강릉이고요.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본 모든 것 중에 네가 제일 예뻤어. 네가 예뻤어. 여기는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그 겁나 유명하다는 도깨비 촬영지고, 저기가 거기래요. 그 김고은 씨가 초 불고 그 도깨비가 처음 나타난데, 저기 이렇게 단체 사진 찍으시는 거 보이세요? 관광객분들이.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여행을 많이 못 다니시잖아요. 여행도 못 가는데 이렇게라도 받아보고 하면 좋잖아요. 사실 저도 마스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2m 안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잠깐 벗었습니다. 파도가 겁나 세네. 여기 동해 바다입니다. 여기서 그냥 회에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숨겨왔던 진실.
하시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No falling you. ...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갈지 너무 궁금하다. 이게 약간 감성 브이로그처럼 나갈까? 아니면은... 인사 한번 하세요. 아 뭐야? 아니 이거 안 나가요. 약간 작가님, PD 작가님들이 형된 줄 알았다고. 친동생이네요. 강릉이 잘 되려나 봐, 진짜. 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서울에서. 그러면 양양고속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그죠? 터널이 되게 많더라, 근데. 제일 길어. 나 그래서 되게 잘 잤어. 여러분 졸음 운전 조심하십시오. 이야, 예, 나무도 많고, 예? 피톤치드. 야, 오빠의 옷. 코리아 스타일. 풀토시 3,000원. 이야. 지금 사실 BTS 정류장 가고 있거든요. 사실 강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따 도착해서 마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TS 정류장에서 봅시다. 왔습니다. BTS 정류장. 톱스타 정류장. BTS 정도 되니까 이제 BTS 정류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한국에 버스가 다니는 정류장처럼 있진 않거든요. 근데 뒤에 바다가 수평선이 이게 말도 못하게 이쁘게 있고. BTS 노래도 나오고요. 여긴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진도 네, 멋있게 걸어놨네요. 오, 운치가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아, 블루 라인이라고 BTS 라인을 만들어서 뭐 I need green line run 뭐 예 네. young forever 이런 거 보면 재밌겠다. 팬분들이 와서 보면
제가 또 여기에서 친하지도 않은데 주접 떨면 좀 뭐하지만 뭐 지민 씨 연락처 정도는 있거든요. 네. 하나도 안 친했지만 네. 예전에 복면가왕 녹화할 때 만나서 다음에 보자 밥이나 먹자 이러고 아 그래 하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음날 봤을 다음에 봤을 때 BTS 노래 한 수절 해야 되나? 저는 좀 계절이랑은 안 맞지만 그 노래 알아요. 봄날이란 노래 아는데 눈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제가 커버한 게 있거든요 예전에 되게 못했는데 원곡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강릉에는 이렇게 BTS 해변도 있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다니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걸어볼까요? 한국은 이렇게 깔끔한 나라입니다 네 이게 쓰레기통도 항상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치안이 굉장히 좋아요 해수욕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바다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안전요원은 계십니다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아 수박이나 한쪽 갈라먹고 싶다 우리들 사이엔 우리 둘만 모르게 거친 순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 얘기 돼요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
이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곳 가는 길에 여기 순두부 젤라또가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먹어봤는데 사실 하나 사러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이종훈의 예전에 강릉 혼자 여행 왔을 때 먹어봤는데 생각나서 하나 사갈라고요. 순두부 젤라또 하나 주세요. 순두부로 할 거요? 네네. 저희가 매장에선 1인 1메뉴시거든요. 혼자세요? 네네. 아, 네네. 4,500원이요. 여기가 진짜 예전에 먹어봤는데 진짜 순두부 맛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가져가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차로 가서 그냥 먹어야겠다, 빨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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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순두부 맛이다. 약간 순두부보다 고소한 맛인데 여러분 이거 드셔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강릉 오시면 여기 지점이 또 많아요. 순두부 젤라또가 그래가지고 잘 골라서 이거를 강릉이 또 순두부가 유명해요. 저희도 점심 뭐 먹을까 고민 중인데 뭐 회, 대게, 순두부, 짬뽕 순두부 이런 거 유명하고 또 뭐 유명하지? 꼬막, 장치 뭐 이런 게 유명한데 아무튼 순두부 젤라또는 네, 꼭 한번 후식으로 네,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행선지로 네, 가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기분이 좋아 어디든 하늘이 펼쳐진 곳으로 떠나는 거야. 언제든 구름이 맑은 곳으로 똑같은 하루는 잊어버리고 그 누구도 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달려가. 후줄근한 아침 너무 늦지 않게 샤워를 마치고 까만색 티셔츠에 청바지 전날 마신 술 붙잡고 걸으며 네 생각이 긴 밤 잠은 잘 잤나 바쁜 거 그런다 무슨 생각에 빠져있나
절반을 생각하나 이틀 뒤에는 또 잠을 좀 물었다 지웠다 전화가 날까 통증 잡을 수 없는 그때 날이 참 좋아 뭐해 걸을까 낮은 햇빛 좋은 바람 사랑의 말 춤추는 거리 밤새도록 새길 너와 나 미뤘던 수백 가지 말과 더는 숨지 못할 수만 가지 사랑 이 하루에 난 어디쯤 있을까 갈게 어디든 영영 꺼지지 않을 아주 날 낮은 햇빛 좋은 바람 하얗게 핀 구름 위를 놀이터 삼아 두 눈에 맺힌 사랑의 말 춤추는 거리 밤새도록 새길 너와 나 네 여러분 이렇게 유승우의 강릉 여행기 네 라이브 트릭 성료했습니다 잘 마쳤고요 이렇게 좋은데 오랜만에 나와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K컬처에 관심 많으신 분들 네 꼭 챙겨보시고 네,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나아지면 꼭 한국 여행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뭐 드림 콘서트나 라이브 트립 이외에도 뭐 다른 컨텐츠들 많으니까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유승우의 라이브 트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